1월부터 건설 안전 과정을 단장으로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2023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은 5일 관련 시설직 공무원들과 발대식을 갖고 합동설계단의 운영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날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도로교량사업, 농업기반사업, 상수도 및 관광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하천사업, 주민수건 및 도시개발사업 등 6개 반으로 편성해 총 440여 건의 사업에 대해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2월 말부터 시작해 일제히 공사발주와 착공을 시작해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으로 소규모 사업들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계단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시설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설계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소수 인원별로 작업을 진행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에도 우리 군의 건설 사업에 대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건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